100명 중에 한 명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100명 중에 한 명은 평생 동안 조현병에 걸린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역학연구입니다. 뇌를 본다는 거는 죽은 사람의 뇌를 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촬영을 해서 본다는 거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었죠. 오늘은 네.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장기가 있어요. 신비의 장기.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평소에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요. 알수록 내 자신이나 또 나의 아이들,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다른 차원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정말 영광스럽게도 뇌과학, 뇌인지, 그리고 조현병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옆에 모시게 됐어요. 네. 서울의대 정신과 및 자연대 뇌인지학과 교수님이신 권준수 교수님께서 옆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와, 너무 젠틀젠틀 멋있으세요. 네, 한번 뵐려면 몇 달 전에 예약하고 네. 한 3번 뵙는 그런 분을 지금 모셔다. 네, 저희가 이렇게 네. 뵙는다는 게 되게 다독다독하게 잘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진료 보시느라 요즘 되게 바쁘시지 않으세요? 연구하시고. 예,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외래를 보고요. 네. 또 입원 환자 매일 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네. 또 이제 외래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래도 보고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네. 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뇌는 진짜 연구할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뭐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은 아직 뇌 기능은 이제 시작을 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만큼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네. 물론 과거보다는 좀 많이 알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참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장기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다룰 책이 조현병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에요. 네. 사실 조현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주는 뭐랄까 어감도 일반인에게는 이렇게 뭔가 좋게 다가오진 않고 약간 무섭다거나 범죄에 연관돼서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네. 100명 중에 한 명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근데 왜 이렇게 저는 못 만나본 것 같죠? 예. 전 세계적으로 100명 중에 한 명은 평생 동안 조현병에 걸린다. 이게 뭐 일반적인 지금 역학연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역학연구를 하면 약간 적게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 1%고요. 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역시 이제 정신질환의 좀 낙인 이런 문제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죠. 의외로 상당히 많은 그런 질환입니다. 네. 주로 조현병과 그 강박증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원래는 조현병을 전공을 미국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하버드대? 예. 이제 한 2년 동안 제가 주로 뇌영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뇌를 본다는 게 사실은 좀 불가능했죠. 그게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CT나 MRI 이런 게 나오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직접 보는 방법이 이제 개발된 거죠. 그때 제가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미국에 연수를 갔는데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로운 거죠. 뇌를 본다는 거는 죽은 사람의 뇌를 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촬영을 해서 본다는 거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었죠. 네.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정신분열병이었습니다. 정신분열병을 연구를 하고 돌아왔는데, 저희 이제 정신과에서 저희 이제 선배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스승이시기도 하신 분이 이미 이제 조현병을 전공을 하고 계셨어. 네. 저보고 이제 일단 다른 걸 좀 해보지. 그래서 제가 강박증을
일단 하게 됐고요. 네. 하다 보니까 강박증과 조현병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이제 비슷한 측면도 많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두 개를 다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고 병명을 바꾸신 분이라고도 들었어요. 제가 바꾸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바꾸는 그 그룹의 역할을 좀 한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한조현병학회 이사장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조현병 환자분들의 가족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거기에서 한 몇천 명의 그 가족분들이 이 병명이 낙인을 일으킨다. 정신분열병이라는 게 뭐냐. 정신이 분열되는 게 이거는 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명을 바꿔달라고 저희 학회에도 보내고 국회에다가 그 전부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몇천 명이 이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었을 때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바꾸기 위한 병명개정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위원회는 이제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고 또 보호자들도 들어가 있고 그럼 임상심리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사업과 또 법률과 언론인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몇 년 동안 하고 이제 국회에 그 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과를 하고 해서 조현병으로 바꿨는데 사실 이제 바꾸고 난 다음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어떤 사고?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이 이제 뭐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뭐 진주에 안인덕 사건도 있고 뭐 최근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이제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바꿨는데 이걸 어떻게 좀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홍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정신분열병 이꼬르 조현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홍보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넘어가도록.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 조현병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조현병이 조금 더 낙인을 좀 조장하는 그런 병명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조현병이 일반인들 또는 보호자들한테 정확하게 좀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00명 중에 한 명, 아까 한국에는 좀 적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50만 명의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가족분들은 한 뭐 4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중에 정말 극소수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드러나면서 그런 이름이 이 병명이 너무 낙인 효과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일부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은 이제 약을 복용 안 하고 재발을 하는 분들입니다. 대개 이제 치료를 받고 좋아지는데 좋아지고 나면 그분들이 이제 내가 좋은데 왜 약을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약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하고 재발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또 그때는 병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나는 분들은 그분들이 주로 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그냥 지냅니다. 그럼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아주 심한 사람들은 뭐 재활시설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또 뭐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그것들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일부에서 이제 그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조현병 환자 그러면은 아,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 좀 위험한 사람 이런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좀 보면 언론에 좀 과도한 이슈 만들기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막
아이들 구타 사건 같은 것도 막 유치원 교사 우리 유치원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착각을 했듯이 실제로는 정말 극소수의 일일 뿐인데 마치 전체 그 환자가 그런 것처럼 낙인 찍히는 게 참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조현병의 모든 것이라는 이 책이 35년 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뇌과학은 정말 최신의 그런 학문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그런 학문인데. 그래서 개정판이 7번이나 나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판을 감수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사실 이 책이 그 진작 한국에 번역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제 나온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그동안 이제 사실 한국에서 이런 책들이 간혹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단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조현병이 과연 이 조현병이 무엇인가? 또 왜 발병하는가,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또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조현병의 어떤 여러 가지 낙인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낸 책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책이 사실은 베스트셀러였죠. 외국에서는. 그런데 그동안에 참 이상하게도 이 책이 번역이 안 됐고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감수를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사실 이 책을 번역을 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수는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되게 하는 거거든요. 되게 뭐 그냥 이렇게 보고는 그냥 뭐 이름만 얹고 그러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다 읽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치고,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거는 또 노트 주석도 달고 네.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감수를 했습니다. 정말 상당히, 제대로 감수를 하셨군요. 예, 상당히 좀 이 책이 이 국내 그 조현병 환자분들은 물론이고 가족들 또 일반인들 이런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활동하시는 모습도 저희 뭐 유튜브나 기사나 이런 통해서 저희는 미리 뵙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교수님의 진심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환자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대중들에 대해서 좀 인식에 좀 변화를 일으켰으면 그리고 좀 더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이 책 역시도 그런 마음이 정말 600페이지에 담긴 엄청난 백과사전 같은 바이블 같은 조현병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 광기 내부의 세계로 일장을 여는데요. 조현병을 앓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세상을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현병의 정의, 조현병과 혼동되는 병들, 발병, 경과, 예후, 조현병의 원인, 치료의 첫 단계, 약물 치료와 기타, 조현병의 재활, 또 조현병을 다루는 병원에 대한 이야기, 여러 문제들, 또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 대중에 비친 뭐 문학적인으로 어떻게 다뤘는지까지 다 정말 모든 것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게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현병과 강박증이 되게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이 접하는 강박증은 어떤 거예요? 강박증은 실제로는 조현병하고는 병이 다른 병입니다. 이제 그 강박증이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좀 더러운 것에 대한 공포, 이런 거기 때문에 어디 외출을 갔다 오면은 자기가 이제 큰 병에 노출돼서 걸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손을 계속 씻는다든지 뭐 어떤 경우는 비누 한 장을 다 쓴다든지 또 샤워를 계속 몇 시간 동안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면은 공기 중에 이제 그런 세균들 때문에 자기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드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 손을 씻고 샤워를 하고 다 깨끗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자꾸 반복적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이제 반복 행동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문을 잠그었는데 안 잠근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외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문을 확인하고 또는 뭐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데
끄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집에 불을 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계속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또 책을 놓더라도 이렇게 딱 정렬 직각으로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러면 불안해지고 이런 게 강박증의 주요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현병은 조금 질병이 다른 거죠. 조현병은 이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정신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 사고, 감정, 행동 이런 데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약간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강박증은 본인이 이제 그런 증상이 있더라도 남들이 볼 때는 좀 참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별로 못 느끼죠. 이제 그렇게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이 강박 증상을 가진 사람들 이 한 적게는 한 30%, 많게는 한 60%, 70%가 강박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조현병의 전구 증상으로 강박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박 증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정신병, 조현병으로 발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조현병인데 강박 증상이 전구 증상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고요. 또는 강박증이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조현병이 같이 발병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조현병이 쭉 진행이 되는데 강박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현병이 있는데 강박증이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조현병 치료를 하다가 그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약물 치료의 부작용으로 강박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조현병이 치료가 됐는데 강박 증상이 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현병과 강박증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책의 표현에 보면은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뇌를 아예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일 또는 어떤 분은 이제 광기는 낯선 타국이다. 이 조현병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과 아예 이렇게 분리돼서 전혀 다른 세계에 가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